언젠간 슈퍼개미! 자기 어제 뭐 했어? 영화 보고 왔지. 오랜만에 읍내 나들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완전 인싸. 우리 냉철 TV. 인싸 TV잖아. 시사에 초청받아가지고. 요즘 대세가 꾸안꾸잖아. 응? 꾸안꾸가 뭔지 알아? 뭔데?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몄는데 안 꾸민 것 같이 보이는 게 그 꾸안꾸거든? 내가 이게 사실 이게 꾸안꾸야. 사람들 보면 그냥 뭐 한 것 같지만 아까 또 의상실에서 우리 딱 코디랑 가가지고 딱 입고 이제 또 시사회 간다고 딱 여기다가 요즘 대세 미국 노가다 텀 스타일로 공부 잠바 이거 딱 시사회 갔잖아. 딱 간대. 자기 봤지? 내가 딱 들으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막 소리 막 봤어 안 봤어? 아 이거 냉철TV 이거 이렇게 유명하구나. 거기 막 유명한 사람들 막 오는데 막 웅성웅성하고 막 다 나를 보는 거야. 뒤를 딱 봤어. 이민정 씨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보고 그런 게 맞아. 아닌가? 반반인가? 어제 영화 어땠어? 너무 재밌더라. 재밌었지? 응. 아 나도 진짜 재밌었어. 응. 내가 재미없으면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 또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재미없다 그러면 그렇잖아. 아 재미가 있는 거야. 던개도 빠르고. 그래서 어우 되게 재밌게 봐서 나는 강추해. 만약에 보고 재미없잖아? 재미없으면 싫어요 누르세요. 내 영상에 싫어요. 혹시 재밌으면 아 역시 냉철 영화 보는 안목도 있구나. 아 재미는 있을 거야. 대중적으로 재미있고 잘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거 잘 되겠다 해가지고 기사를 봤는데 BEP가 730만이래. 잘 될 것 같아. 천만도 가능한 저거야. 어휴, 이거 진짜 대작이더라고. 초청해준 사람이 내가 뭐 거기 유명한 사람 뭐 알 리가 없고 누가 초청했는지 알아? 누구? 그 영화 보면 쟤 때문에 그 딱 누워있는 아저씨 있지? 그 아저씨가 나 초청했어. 나랑 되게 친해. 연기 끝내주지 않냐? 메소드 연기. 딱 죽어있는데 나 119에 신고할 뻔했잖아. 저기 사람 죽었어요! 저기 사람! 연기가 그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듯한 연기 그게 어렵거든? 얼굴이 잘 안, 내가 아는 그 형이 맞을 거야. 얼굴이 안 나고 뒷모습만 나와가지고. 근데 그 형이 이제 초청해줘가지고 연기 끝내주지. 자 이제 주식도 너무 주식만 보면 피곤하니까 영화 보러 가고 하면 스트레스도 날리고 좋잖아. 제가 강추합니다. 백두산 재밌으니까 가세요. 자 주식. 주식은 할 게 없어. 좀 있으면 배당 나오잖아. 뭐 하겠어. 그래도 한번 보자 주식. 뭐 있나? 아유 뭐 호흡 뭐 이런 것도 지겹고 특별한 게 없어. 다 잘 되고 있어 잔잔하게. 아 내가 엔터주를 좀 샀어. 세 개를 이렇게 나눠 샀는데 조금 산 것들은 막 오르고 좀 더 많이 산 거는 그냥 막 폭락하고 있어. 아닌가 봐. 아니 근데 사고 어떻게 바로 올라. 내년 또 봐야지. 내년 상반기에 또 뭐 있잖아. 아니 그 영화 보고 하니까 우리나라 엔터가 와 나 그거 특수효과랑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 예전보다.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져. 아주 옛날에 막 되게 어설펐잖아. 그 나 어디 특수효과 나 무서워. 오! 나도 심장이 쫄깃쫄깃. 아 자기도 그랬어? 지금 또 엔터죠. 반도체도 잘 가고 있잖아. 조금 줄여놓고 그날 내가 조정 온다고 했을 때 맞지? 딱 조정이지. 그런 것도 좀 조정한 것 같다가 나머지는 좀 현금 좀 들고 있어도 돼 지금은. 급하게 또 살 필요 없어. 지금 가치주도 막 계속 빠지잖아. 수급 완전 공백 아니야. 연말까지는 없어 내가 볼 때는 크게. 그러니까 근데 안 샀다가 좀 더 보고 내가 가치주 중에 괜찮은 거 해도 되고. 가치주들은 지금도 막 처참해. 난 왜 그런지 아는데 이거는 기획실이로 할 거야. 앞으로 내년은 거의 내가 주주 권리 이야기가 거의 주된 이야기가 될 거야. 그땐 되면 구독자도 좀 많이 떨어지겠지. 그런 거 싫어하고. 야 당장 올라가는 거나 얘기해. 그런 거 얘기하죠. 그런 그 올바르니 바른 얘기하죠. 주식은 이벤트가 뭐 많이 있고 우리가 또 라이브 때 많이 이야기하니까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하자. 내가 부동산 그동안 정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 그래서 위에 형들이 되게 불편했을 거야. 오늘은 내가 좀 도움 좀 주고 싶어서 도움 주는 얘기 하려고. 얼마 전에 저 높은 형이 공무원들이 무슨 다주택자냐 팔아라 한 개만 남겨놓고 팔아라 했어. 알지? 그럼 고민될 거야. 아이고 내가 공무원이지만 열심히 해서 번 돈인데 뭘 팔아야 될지 모를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다 찍어줄게. 기사에 난 거니까 기사에 이렇게 내가 한 분 한 분씩 제가 찍어드릴게. 교육부 차관 3주택자야. 잠원동의 아파트 청주랑 서대문구 단독주택. 뭐 팔아야 돼? 단독주택. 청주하고 서대문구 파세요. 잠원동 남겨두시고 슈퍼챗? 자 다음 분 외교부 장관. 크, 이 언니 도움 주고 싶다. 서울 관악구 다세대 서대문구 단독주택. 단독주택.
관악구 파세요, 관악구. 통일부 차관, 광주 광역시 단독주택, 서울 성북구 아파트. 광주 단독주택. 정답! 와, 자기도 알잖아. 급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해서 그냥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고민될 필요가 없어. 중소기업부 장관, 박영성은 언니. 내가 좋아해서 이름도 불러드렸어.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 일본의 아파트. 그거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 상관없어. 둘 다 보유. 일본 사람들한테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잖아. 집 사가지고 그거 올린 거 아니야? 일본을 올린 거 아니야? 아, 이건 애국이다. 이거는 표창. 거기다가 애들도 다 미국인이잖아. 표창 곱하기 2. 문체부 제2차관. 은평구 다가구 파주시 단독주택. 파주 단독주택. 정답. 이것도 좋아요 엄마 그냥 눌러주는 거야. 10번째 필요 없어. 넣어두세요, 넣어두세요. 해수부 장관. 부산 수영구 분양권. 스웨덴 말매 아파트. 스웨덴? 수영구 분양권이야 또 이것도.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이야.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스웨덴에 이거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말매에 사과하세요. 이거 말매에 사과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해수부 차관. 용산구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세종시 바로. 정답! 기재부 장관. 형도 내가 좋아하니까 홍남기 형. 의왕시 아파트. 세종시 분양권. 의왕시. 아, 이거 스포츠 받아야겠다. 아직까지 하니까. 근데 나라면 세종시 분양권 등기 안 치고 까겠어. 등기 치면 세금도 이제 장난 아니잖아. 등기 치기 전에. 좀 다운 좀 써가지고. 기재부 제1차관. 서초구 아파트. 서대문구 단독주택. 서대문구 단독주택. 난 근데 이런 분들한테 할 말 있어. 뭐? 따끔한 일침. 부럽습니다. 여가부 장관. 서울 양천구 아파트. 대전 유성구 아파트. 대전 팔아야지. 핫해 근데. 엄청 좋아. 제가 이분한테 조금만 더 개볐다가 이제 딱 상승이 멈추잖아요? 거래량 줄었을 때 그때 유성국을 까세요. 조금만 더! 욕 조금만 더 먹으면 돼. 그거. 잘 모르는 걔네들이 욕하는데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지금.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루하루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 이럴 때 약해지면 안 돼. 금융위원장. 서초구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여기도 모범사례 또 나오네. 재테크 이렇게 하는 거야. 기재부장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벌써 판을 볼 줄 알잖아. 서초구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핫한 거. 어? 여가부 장관 핫한 거. 핫한 거 들고 있잖아. 여기서 이상한 거 들고 있는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 빨리 잘라야 돼. 능력이 없는 거야. 이상한 거. 어디 막 말매 이런 거. 국민권익위원장. 종로구 아파트, 영등포구 아파트. 영등포. 애매하다 이거. 둘 다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버티세요 그냥. 저거 언제 또 바뀌어. 무슨 장관이라고? 국민권익위원장. 그만두면 되겠네. 아, 그 그만두셔. 그게 나. 그만두는 게 나. 급수를 좀 낮춰달라 그래. 구분공무원 저 동사무소 좀 보내달라. 거기서 이거 소리.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닌가? 계산해서 월급이랑 이거 집 중에 뭐가 더 소중한지를 잘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하시면 돼요. 여기 있어요. 나 오늘 진짜 보람차다. 나 진짜 여러 사람 이렇게 한꺼번에 도움 주는 거 봤어? 나 가끔 오면 진짜 사람들 무료 상담 해주거든. 마음에 들면 그거 해주고. 돈 받고 그런 건 없어. 돈 받고 하는 거는 그 라이트하우스 그런 실력 있는 데나 그거 무료 상담 하는 거지. 내가 뭘 안다고 이거. 봐! 내가 지금 하려는 거 자기도 다 알잖아! 자기도, 그럼 자기가 다 알면 그 형님도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혹시 팔면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럼 그때 이제 또 유튜브 때는 노스트라 냉철 다 무쓰네 이거. 다 맞췄네 이거.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 슈퍼겜. 슈퍼겜이 되는 겁니다.